팀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으로 이끌면서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 이 시즌을 마치고 돌아와서 올림픽 첫 출전, 나아가서 올림픽 메달을 꿈꾸고 있는데요. 김연경 선수를 김종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한국 생명에서 활약하다 일본을 거쳐 지난해 터키 리그에 진출한 김연경.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은 지난달 소속팀 페네르 바체의 유럽 배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첫 우승을 안겼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총 출동한 대회에서 득점왕과 최우수 선수까지 차지하며 월드스타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어리기 때문에 뭐 좀 발랄하게 했고, 그리고 또 유럽은 또 없지 않아 또 서로 간에 뭐 약간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조금 제가 뭐 선수들한테 가끔은 막 뭐 제스처도 막 좀 더 강하게 하고 뭐 이랬던 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터키만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공부하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터키어는 뭐 간단하게 뭐 하는 것,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내년에 무조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그의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연경은 터키는 물론 이탈리아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세계 최고의 리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런던 올림픽 최종 예선에 집중한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은 김연경에게 특별합니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예선 때는 부상으로 참가하지 못했고 대표팀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제가 베이징 올림픽 예선전 때는 부상으로 제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선수랑 화합해서 연습 열심히 해서 꼭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메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은 김연경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가 런던에서 배구 인생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울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김종혁입니다.